자, 반갑습니다. 자, 68시 다이고요. 벌써 6월 17일입니다. 시간 잡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무게와 치인, 우체를 높이 H에서 낙하시킨 경우, 자, 낙하시킨 경우, 그렇게 돼버리면, 위치 에너지가 그렇죠. 그림과 같이 스피드에 달려있는 전위와 반력을 구하죠.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이제서부터 생각합니다. 먼저 물체의 낙하로 한 1, 위치에 비치 낙하 1면 위치로 한 1. 자, W 이는 7 무게 H 플러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도대체 스프링의 탄성 부분을 에너지입니다. 첫 번째 스프링의 등가 정적 처짐. 효과가 된 저중 VF가 가해졌을 때와 같다고 가능하면 자, 이거는
생각해요, 지금. 딱 달려. 달력은 PF0 KS. 일체 는 특히 에서는 이런 지주 지 일파선 아이런 충격 개수입니다. 자, 봅시다. 84의 657일. 네. 자화전에서 습비면이 이렇게 했을 때 먼저 물체로 인한 낙하로 인한 환입이 위치되셨고 수표의 탄성면을 내는지 등까지 처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지금 나왔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걸 하나의 카드로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죠? 2022년 6월 17일 안병희입니다. 답변했어요? 감사합니다.